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마지막으로 타노스 한번 보겠습니다. 핫토이 타노스. 네, 일단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한 방에 절대 들어오지가 않네요.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타노스인데요. 자세한 리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도 얼추 한번 포징 한번 잡아보고 훑어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타노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. 네, 헤드가 두 개 들어있고요. 껴져 있는 것까지. 환한 헤드와 노멀 헤드. 그 다음에 건틀릿을 끼고 팔을 접은 팔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예 통짜로 왼쪽 팔이 이렇게 본체되어 있고요. 아주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코스튬이 입혀져 있는 타노스가 있습니다. 자, 오른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건틀렛에 라이트업 할 수 있도록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. 베이스도 들어있습니다. 저는 배경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지는 굳이 꺼내지 않을게요. 다른 분들 리뷰 보면은 다 꺼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도 많이 봐주세요. 빨리 꺼내보겠습니다. 핫토이 타노스입니다. 와, 정말 크네요. 엄청 무겁진 않은데 아무튼 좀 무겁고요. 징그러울 만큼 얼굴이 굉장히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영화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. 발도 정말 큽니다. 제가 이 미니 스튜디오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만 더 올라가도 그냥 벽이 보일 만큼 엄청난 크기입니다. 아, 근데 그 다음 이제 헐크버스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굉장히 멋진 녀석인데요.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제가 뭐 들고 하고 말 게 없는 게 이거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. 네,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 조형 보십시오. 헤드 조형.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냈던 타노스인데 와, 그 타노스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. 기가 막히죠? 이 턱의 주름이라던가 이런 거가 도색까지도 엄청납니다. 특히 이제 이런 눈, 이 코스튬 이런 텍스처가 정말 영화의 그것과 진짜 비슷합니다. 팔 근육도 너무나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. 아주 튼튼하게 팔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먹이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게 아닌데 원래 이게 이렇게 약간 되게 약하게 쥔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이렇게 쥐면 안 되는데 주먹 조형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좀 작아요. 오른손이. 자, 왼손 보겠습니다. 왼손 건틀릿. 이야, 이거 미쳤지 뭐. 그냥 정말 멋있어요. 여기 라이트업 하면 기가 막힌다니까. 지린다니까 진짜. 여기는 천을 써가지고 정말 타노스가 입고 나온 바지 같아요. 부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. 발목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볼 조인트예요. 그래서 요쪽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동성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. 솔직히 이 웨더링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뒤쪽 한번 볼까요? 아우, 등발. 아름다운 등발. 등 근육이 뭐 그냥 거의 뭉탱이에요. 이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호소했던 것이 이제 어깨 유격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해요. 사실 여기 안쪽에 보이고 여기가 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. 네. 그 마블 레전드 새로 나왔던 10주년에 들어있는 타노스가 가장 프로포션이 좋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허리가 되게 얇아요. 생각보다 덩치가 좋은 건 너무나 좋은데 허리가 이렇게 얇지는 않아요. 솔직히 타노스가 요건 천이 아니라 PVC네요. 특이한 텍스처는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바지만 천입니다. 근데 좀 특이한 거는 팔 쪽에 관절이 뭐 이쪽은 뭐 다 비슷하게 아주 힘차게 들리는 라쳇 관절 소리 경쾌하죠. 네, 요거 뭐 요긴 다 움직이는데 요쪽이 이제 라쳇인데 관절이 없잖아요. 그렇다고 실리콘은 또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접으면 쭈그러져 버려요. 아, 이게 좀 참 보기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왼팔을 갖다가 아예 새 걸 하나 넣어줬는데 네, 아무튼 오른쪽이 이게 가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뭐 이쪽 부분에 뭐 따로 뭐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. 헤드는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렇게 하체랑 상체랑 여기도 다 라쳇이야. 안 그러면 이게 버티질 못하니까. 자, 이쪽도 라쳇. 네, 아주 잘 움직이죠. 뒤로는 안 됩니다. 엉덩이 조형 때문에. 아, 허벅지 살벌하게 튼튼하네요. 자, 무릎 이게 다야. 아니, 무릎 이게 다야. 와, 돌아버립니다 이거.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적이거나 전투 씬 같은 거에 그 재현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. 발목 이게 다예요. 이 정도.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죠. 건틀릿 한번 볼까요? 건틀릿. 이쪽은 이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. 건틀릿 쪽이 자체가 다 움직입니다. 손목도 돌아가요. 손가락도 전지 가동 손가락입니다. 이쪽은 뭐 팔이 더 심해요. 이게 끝. 야, 타노스는 그냥 솔직히 그냥 세워놓으면 끝이에요. 그냥 이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납니다, 진짜. 포징이나 건틀릿 한번 라이트업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틀렛에 라이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
이야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건틀렛 라이트업 했어요. 아, 근데 이 타임스톤 쪽이 이게 빛이 별로 안 와가지고, 예, 좀 아쉽게 살짝만 반짝거리는 느낌? 그리고 마인드스톤이 제일 빛나네. 왜냐면 라이트업이 거기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. 실물로 보셔야지 간지가 끝장나거든요, 진짜. 다른 포징도 한번 지어볼게요. 뭐,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. 타노스가 건틀렛을 들고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, 아유, 병 나왔다.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. 네, 타노스의 얼굴. 이야,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건틀렛이 반짝이면서 타노스는 인상을 쓰고 있죠. 이야, 이거 빨리 전시해놓고 싶네. 팔 한번 갈아 끼우고 제가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. 네, 팔을 갈아 꼈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죠. 환한 얼굴과 함께 빛나는 건틀렛. 네, 아직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. 타노스 또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요 포징은 행성 하나 뽀개가지고 아이언맨한테 던질 때 타이탄 행성에서, 네, 그 포징을 한번 따라해봤는데, 아, 저 건틀릿 손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네요. 하지만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앵글만 조금 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잡아주면, 이렇게 해주면, 어우, 뭐 그냥 사진 같은 거는 끝장날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, 타노스.